경성 시대 어떤 로맨스를 선보인 예 우리 최철랑이와 낭만 밴드 그리고 김수찬 씨 어때요? 뭐 이렇게 또 약간 연기도 하면서 뭐 하다가 노래한 적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쑥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이 살짝 보이던데. 아 솔직히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하던 장르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괜찮았는데 그 시작할 때 연기하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네 좀 오그라들기도 하면서도 이게 진지하게 약간 꽁트식으로 한다면은 좀 할 수 있었을 법도 한데. 아니 그게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왜냐면 최철랑이와 낭만 밴드가 자기들의 색깔이 아주 또렷한 밴드. 때문에 아주 김수찬 씨와 또 잘 어울리 잘 잡아주셨어요 옆에서 네 네 은혜 씨가 공연할 때 말투랑 또 평소 말투랑 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래 최은혜였을 때는 이렇게 단정한 말투와 차분한 말투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찰랑이로 변신했을 때는 아주 나긋나긋한 경성 사투리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복고풍 노래를 아주 맛깔스럽게 이렇게 구사하는 최철랑이와 낭만 밴드 오늘 또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